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트리를 쭉 한번 살펴봤고, 그 트리 중에서 이제 우리 순회하는 법들을 쭉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이노드, 그리고 프리어드, 그리고 포스트어드 이와 같은 순회 방법을 쭉 살펴봤고, 자, 이번 오늘은 이제 레벨 오드라는 순회를 한번 볼게요. 레벨 오드는 각 노드를 레벨 순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순회하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트리에서 우리가 그 용어를 배웠을 때 트리에는 레벨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루트 노드부터 시작해서 같은 형제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순회는 이 레벨 별로, 레벨별로, 그리고 동일한 레벨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회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순회하는 방법이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림과 같은 순서대로 순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루트부터 순회를 하고, 루트부터 방문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레벨에서 마찬가지로 자식에 있는 그 노드를 방문한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방문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레벨에서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방문을 하게 된다. 지금 보면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가 순회를 할때 스택을 이용했죠. 스택을 이용했는데, 그러니까 스택을 우리가 직접 명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 재기호출 사용할 때 대부분 이 스택으로 재기호출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스택을 사용을 했고, 근데 레벨 순회는 이제 큐를 이용할게요. Q 자료 구조를 좀 이용을 해서 순회를 할 거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Q 자료 구조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Q 자료 구조가 있고, 이 Q 자료 구조에 루트부터 그 노드를 루트부터 쭉 하나 넣고, 그리고 이 Q를 이용해서 다음 레벨에 있는 노드들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쭉 집어넣고, 그리고 집어넣는데 앞에 있는 큐의 특성상 먼저 들어간 애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순회를 하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 레벨 순회는 알고리즘을 보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보면. 자, 레벨 순회의 알고리즘을 수도코드로 작성을 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일단 큐를 우리가 하나 만들 거예요. 큐를 하나 만들 거고, 이 큐를 초기화를 할 거예요. 뭐큐 초기화하는 것들 우리가 여태까지 큐 자료 구조를 배워왔고, 큐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초기화하는 것들은 문제 없어요. 그래서 큐 자료 구조를 이렇게 초기화를 할 거고, 배열로 구성된 큐 자료 구조 하나 초기화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인큐를 할 건데, 인큐를 어떤 걸 인큐를 할 거냐 하면, 인큐를 할 건데, 여기 있는 루트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여기, 나누셈, A, B, C, D. 자, 오케이. 이와 같이 그 노드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트리부터, 이 루트부터 어떻게 인큐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큐에다가 그 루트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루트 지금 값이 뭐죠?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자, 집어넣고 이 반복문을 계속 실행을 할 거예요. 반복문 실행할 건데 언제까지? 여기에 있는 Q가 비어 있을 때까지, 빌 때까지 계속 하면 돼요. 반복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DQ를 하겠죠. DQ 하면 여기에 그 Q에 있는 값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올 거고, 개그를 X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Q, 맨 처음에 나오는 값은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이 노드 값을 하나 가져왔고, 그런데 얘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출력을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출력을 했고, 그리고 이 플러스 노드, 그러니까 루트 노드죠. 이 루트 노드 값이 플러스인 이 루트 노드에 레프트와 라이트를 어떻게 인큐 하라고 그래요. 어디에? 큐에다가 레프트 라이트 인큐 할게요. 그 레프트는 셈, 라이트는 나눗셈. 이렇게 인큐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값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뭐다? UP에 들어가는 애는 뭐다? 이 노드의 주소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인큐를 랩트라이트 둘다 인큐했어요. 그러면 곱셈 기호하고 나눗셈 기호가 나눗셈 노드가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고 다시 반복 모드 실행하는데 큐에 오케이. 값이 그대로 아직 있어요. 값이 플러스는 나갔지만은 플러스 노드는 나갔지만은 곱셈 나눗셈 노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곱셈 노드를 빼올게요. 다시 DQ할게요. DQ했어요. 근데 곱셈 노드에 그 마찬가지로 곱셈 노드를 DQ하고 곱셈 노드를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곱셈 노드의 그 left, right를 그 자식 노드죠. 자식 노드를 다시 Q에 집어넣어요. A, B죠. B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다시 반복문 올라갔어요. 이제는 나눗셈 출력하고 나눗셈에 include 그 마찬가지로 자식 노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C하고 D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언제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Q가 빌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인큐하고 디큐에 보면 더 이상 레프트 라이트가 이 자식은 레프트 라이트가 널이죠. 널이면 얘네들은 널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뒤에다가 널을 집어넣을 거예요. 널 노드가 널이 들어가겠죠. 널 노드가 들어갈 건데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널이 있으면 출력을 안 하겠죠. 이렇게 출력을 안 하고 근데 쭉 하다가 더 이상 빈그 널이면 결국은 빈 애들이죠. 빈 애들이기 때문에 널을 만나면 이 반복문을 종료를 하고 순서대로 A, B, C, D. 그래서 그 레벨 순서대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 우리가 동작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레벨 순회이고 레벨 순회는 그 앞에서 배웠던 순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순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있으니까 반드시 코드를 따라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트리 노드,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데이터 트리 구조체 하나 만들고 그리고 큐 자료 구조도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큐 자료 구조 만들고 그리고 큐 초기화하는 부분들 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큐의 소스 코드가 되겠죠. 구형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레벨 오드의 코드이다. 레벨 오드의 코드이다. 그래서 이 레벨 오드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고 참고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알고리즘하고 아주 동일한 그 사실 알고리즘을 그대로 옮겨 놓은 코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레벨 순회의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이 코드에 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큐하고 맨 처음에 초기화하고 그리고 루트를 인큐하고 그리고 while 문 돌면서 이 Q가 empty 아니면 계속 while문 돌 거예요. empty 아니면 계속 while문 돌 건데 그리고 맨 처음에 Q에서 하나 끄집어내고 그쵸 끄집어내고 그리고 출력하고 그리고 left right를 또 다시 어디에 Q에다가 또 enqueue 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죠. 얘를 반복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 tree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면 우리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트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트리를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트리를 만들고 이 레벨 오드를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면 그래서 레벨 오드를 호출하면 여기에 있던 이 레벨 오드가 호출되어서 여기에 있는 일들을 실행을 할 거고 그래서 출력 결과는 이와 같이 출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자, 이 트리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레벨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 결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자, 오케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수식 트리인데, 그러니까 트리 마찬가지로 트리를 그 순회하는 그 방법이에요. 순회하는 그 방법. 그러니까 순회를 여기서는 응용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순회 응용이고, 그래서 수식 트리는 산술식을 트리 형태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B 플러스 이와 같은 수식. 자, 이와 같은 수식이 있으면 B하고 C를 이 P 연산자가 있고 그 부모 노드가 연산자를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두 개의 연산 결과는 또다시 이 부모 노드 입장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은 또다시 P 연산자 역할을 되는 거죠. P 연산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B하고 C하고 두개 계산한 결과가 그 결과값이 있을 거고 그 결과값은 또다시 A와 그 결과값을 P 연산자로 해서 마이너스 연산 그 뭐야 연산을 또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C와 같은 이런 형태도 뭐 A 플러스 B를 작냐고 계산하고 C하고 D하고 또 작은지를 조건식을 두고 그 조건식 두 중에 하나가 참인지를 또 비교하는 뭐 OR 이와 같은 수식 그쵸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수식을 우리는 저기 뭐야 계산을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려면 컴퓨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택에서 배웠듯이 컴퓨터는 수식 계산할 때그 후위 표기 그 후위 표기법으로 저기 뭐야 그 계산을 해요. 후위 표기법으로 표시를 하고 실제로 연산을 하는데 그래서 이 수식 트리 응용에서는 여러분들이 후위 순회로 연산 이 노드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 방문된 노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식 트리 계산은 후위 순회를 사용을 해서 수식 트리를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서브 트리 값은 순환 호출로 계산할 수 있고 비단말 노드를 방문할 때 양쪽 서브트리의 값을 노드에 저장된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P 연산자로를 가지고 이 3번 연산자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또이두 개의 P 연산자를 이걸로 연산자로 가지고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를 어떻게 또 7번 연산자를 이용해서 7번 그러니까 이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또 계산하고 이와 같이 계산을 할수 있고 이 우리는 이와 같이 계산하려면 반드시 후위 순회를 이용해야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후위 순회는 자식 노드 방문하고 부모 노드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수식 트리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후위 순회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방식은 후위 순회하고 동일해요. 근데 자, 보면, 후위 순회로 하려면은 재기함수로 자기 자신을 left, right를 방문하죠. 방문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죠? 방문한 결과를 이 출력, 프린트f를 했었는데 프린트f가 아니고 이번에는 뭐다? 그 실제 그게 뭐야? 그 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한다?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연산을. 그래서 이 연산을 끄집어내고 그 연산을 실제로 여기서 x, y. 그러니까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를 어떻게 이 오퍼레이션으로 연산자로 어떻게 연산하는 일을 하는 게이 수식 트리 알고리즘의 역할이다. 이 수식 트리 알고리즘 동작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쭉좀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코드를 같이 한번 보면 트리가 있어요. 트리가 하나 있고 트리 구조체가 있고. 구조체가 있고 우리가 이 트리 구조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트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트리를
이와 같이 트리를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 가정을 해볼게요. 이와 같이 트리를 만든다. 이와 같이 트리를 만든다고 보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트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트리를 만들 수 있겠죠. 플러스 곱셈 이 말하고 이 이렇게 트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해봤던 비슷한 일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트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된 트리는 코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그리고 이 exp expression이 결국은 루트 이 트리의 포인트 루트를 가리키는 루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식 계산은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그래요. 이 메인 함수에서 printf 하는데 이 evaluate를 추출할 거예요. evaluate 수식 계산 함수는 여기 있고 이 함수에서 하는 일이 뭐다? 결국은 후이순회를 할 거예요. 후이순회를 할 거고 자, 이 후이순회를 여기서 이제 쭉할 거고 후이순회를 하는 자, 후이순회를 이렇게 같이 후이순회를 이어가 참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루트 노드 있고 루트 노드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왼쪽 오른쪽 검사를 하고 자, 왼쪽 오른쪽 둘다 느리면 이렇게 반환을 하고 리턴을 하고 그리고 이 실제로 계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S문이 될 거고 그래서 왼쪽 좌식 노드와 오른쪽 좌식 노드를 어떻게 해요? 그 P 연산자로 받고 그리고 P 연산자이고 그리고 그 루트 그러니까 부모 노드죠. 부모 노드의 데이터는 뭐죠? 연산자죠. 예를 들어서 A, B 그리고 플러스 자, 이렇게 지금 이 코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가정되어 있으면 자, A는 여기 OP1이고 얘는 OP2, 오프랜드가 두개 있고 오프랜드 1, 2가 두개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 루트 노드에는 뭐가 있죠? 오퍼레이션이 있죠. OP 코드가 있죠. 오퍼레이션 연산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노드 데이터. 그래서 OP1, OP2 그리고 이 루트 노드가 우리는 이제 사칙 연산만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이러면은 저 그거에 맞춰서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풀 이진 트리로 반드시 구성되어 있어야겠죠. 풀 이진 트리로 반드시 구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칙 연산은 지금 보면 연산자가 그러니까 P 연산자가 반드시 두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P 연산자를 그 이항 연산자 그러니까 P 연산자 두 개가 있어야지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P 연산자가 반드시 left, right 좌식 노드는 양쪽으로 둘다 가득 차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코드를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쭉 이미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코드를 그대로 살펴보고 이 계산 수식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실행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계산해보면 최종적인 값은 45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해보고 값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해봅시다. 자, 오케이. 그래서 수식 트리까지 우리가 응용하는 부분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응용을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그 디렉토리 용량 계산하는 응용을 또 마찬가지로 살펴볼 건데, 디렉토리 용량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후이 순회 방식을 사용할 거, 오타가 있네. 후이 순회. 트리의 후이 순회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 디렉토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 예를 들어서 내 문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체 공간 차지하는 공간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내 문서가 있고 내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하위 트리, 하위 그 디렉토리에 있는 공간들, 그 사이즈들도 다 포함해서 이 공간 크기를 보여줘야겠죠. 공간 크기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디렉토리를 방문해서 각각의 디렉토리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다 조사를 해봐야 돼. 다 조사해서 다 덧셈을 해서 이 나의 문서 입장에서는 전체 최종 크기를 알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트리의 순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수 있고, 이와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후위 순회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알아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소스 코드가 되고, 자, 이 메인 함수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트리를 이렇게 구성했어요. 트리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트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왼쪽이 50, 100이 있고, 100 밑에 200, 50. 이제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각 디렉토리가 구성되어 있고, 각 디렉토리의 크기는 50, 100, 200, 500이라는 크기만큼의 디렉토리를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calculate dir size, calc dir size, 디렉토리 사이즈 계산해 주세요라고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어요. 함수 호출을 하니까, 이 함수도 결국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후위 순회를 이용해서 이 디렉토리 용량을, 저기 뭐야, 얘네들을 하나씩 방문해서 디렉토리 용량 사이즈를 다 덧셈을 한다는 게 결국은 여기죠. 자, left size, right size, 그리고 root 데이터. 결국은 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자식 노드죠. 자식 노드 두개더 하고, 그리고 루트까지도 더 하고, 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후위순회가 이 방식이죠. 첫 번째 왼쪽 자식 방문, 오른쪽 자식 방문, 그리고 방문되고 나면 그 저기 뭐야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할 일을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하면 되죠. 실제로 해서 다 계산해서 알려주면 이렇게 850, 이게 다 더하면 850이죠. 그래서 850의 디렉토리 크기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고 해서 확인을 해봅시다.